2023년 양력 4월 5일 원숭이 기운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44세 되시는 경신생분들 그 4, 5, 6달 길한 달이다. 지금 삼재에 계시거든요. 삼재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좋은 일이 생길 그 징조가 보이는 그런 시기예요. 그래서 생기가 발동을 하고 이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느 곳에 서더라도 인정을 받는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4월 특히 4월달, 5월달. 그러니까 노 재수가 대기라니까요. 금전운이 상승을 하고요. 인기를 얻는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삼재를 할지라도 생기 복덕이 들어있는 달이다. 이렇게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곳 이제 이거에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직장, 사업,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래서 경신생 44세 되시는 분들은 4월달 특히 대기를 하다 운수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55세 그 무신생 분들은요 병구 우한, 우한 병구가 거치고 쇠퇴하니 좋은 일이 나겠다. 다소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그런 상반기 그 1월달, 2월달이었거든요. 3월이 가고 4월이 시작이 되면서요. 태평성대까지는 아니어도 사업운이 길하게 열리고요. 인간 덕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에요. 그러니까 막혔던 수로가 팍 하고 퍽 하고 터지는 그런 형국이라서 좋은 일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병신생분들은요. 68세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. 뭐냐면 뭐라도 참여시키고 뭐라도 하게 해주고 일도 좀 주고 그래서 일상이 바쁘게 움직이고 근데 갑자기 부동산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쉼없이 끊임없이 그 노력하고 그 발전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상당히 비쳐 보이네요.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즐거움으로 그 한때를 보내지 않을까. 또 너무 좋다고 경박스럽게 미리 앞서서 가지만 않으신다 그러면 정말 즐거운 비명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안정적으로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원숭이띠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삼재라 좀 우울하고 조심스럽고 뭐 이제 뭐 뭐를 하려도 좀 미루고 그러니까 뭐 집을 고친다든지 뭐 이사를 한다든지 뭐 변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 조심스럽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첫 발도 뛰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과감하게 그 생각한 거는 그 선택한 거는 가셔도 무방하실 걸로 들어서서 보입니다. 애군이 들어서질 않는 걸로 보여요. 그래서 4월달, 5월달 상당히 길한 달로 들어서서 보이니 마음먹은 거 있으시면 한번 행해 보는 것도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